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논리적인 처리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논리적인 연산집합 최소 단위가 트랜잭션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시작 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그한 작업 단위를 말하고요. 우리가 동시성 제어나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병행 제어를 하는 그 단위가 바로 트랜잭션 단위입니다. 그래서 커밋과 롤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커밋은 트랜잭션 실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뜻이고, DB가 일관된 상태를 선언하는 명령어입니다. 롤백은 트랜잭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수행하기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ACID라고 표현합니다.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우리 4개는 이제 암기가 돼야 되겠죠. 원자성은 All or Nothing입니다. 모두 반영되거나 또는 모두 취소되거나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분리될 수 없죠. 일부 완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성. transaction 완료 후 데이터베이스 상태. 중요합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일관되도록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은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할 때 다른 트랜잭션이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기본적인 기법을 병행제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동시성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Consistency와 Durability는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Consistency는 그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Durability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의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끝으로 트랜잭션의 상태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 부분 완료로 갔다가 실패로 떨어지거나 또는 완료로 갑니다.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 실패로 갔다가 철회가 되죠. 상태 흐름도를 가만히 보시면 실패해서 부분 완료로 가는 경우는 없고 완료된 트랜잭션이 철회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트랜잭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컨시스턴시를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되잖아요, 그죠? 커밋된 상태가 철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분 완료라는 의미는 트랜잭션의 마지막 연산 처리 직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실행 결과가 반영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태입니다. 실행 결과가 반영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은 크게 보면 로그에 반영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구조에, 즉 실제 물리적 테이블에 데이터가 반영되는 걸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로그에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바꾸겠죠. 이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로그에는 기록이 됩니다. 물리적 구조에는 반영되기 직전의 상태를 부분 완료라고 본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